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송우혁입니다. 이번 수업 기말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차이는 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분의 의미에서는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고, 이를 반대로 한 것이 부정적분입니다. 이를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도 볼수 있습니다. 정적분과 부적적분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라는 뜻으로 원론적으로 정해진 구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잘게 나누어진 도형들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부정적분이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분을 하여 함수 f(x)가 되는 함수들 모두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의 성질에서는 인테그랄 k 함수 f는 상수 k를 앞으로 빼낸 후 인테그랄 함수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테그랄 함수 f(x) 더하기 함수 gx는 인테그랄 함수 fx 더하기 인테그랄 함수 g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뺄셈은 덧셈에서 부호만 바뀐 성질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주차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해석학에서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제1법칙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연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x,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h분의 1 인테그랄 x에서 s 플러스 h 함수 fta는 함수 fc와 같습니다.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 될수 있습니다. 제2법칙,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수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함수 fx는 함수 gx 플러스 적분 상수. 함수 f와 함수 g 모두 a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함수 fb 마이너스 함수 fa는 함수 b 플러스 c 적분 상수 c 마이너스 함수 ga 더하기 c를 계산하면 함수 b 마이너스 함수 ga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테그랄 a에서 b 함수 t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a 함수 f t는 인테그랄 ab 함수 f t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인테그랄 a에서 a까지는 0이 되므로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b 함수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주차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인의 적분에서는 인테그랄 사인 ax는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 플러스 적분 상수로 볼수 있고, 코사인의 적분에서는 인테그랄 코사인 ax는 a분의 1 사인
AX 더하기 적분 상수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의 적분에서는 인테그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sinx로 나타낼 수 있으며 dx분의 dcosx는 마이너스 sinx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코사인x는 t로 치환을 시켜준 다음 dx분의 dt는 마이너스 sinx로 치환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인테그랄 탄젠트 dx는 마이너스 ln t 더하기 적분 상수가 되며 이는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더하기 적분 상수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